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두훈입니다. 오늘은 꽃다발을 선물하는 날이에요. 꽃다발은 정말 언제 받아도 기분 좋은 선물이죠. 제 파일 속에 보관되어 있던 이 종이꽃들로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다이소에서 구매한 포장지예요. 반으로 접어줍니다. 꽃들을 하나씩 예쁘게 배치해 볼게요. 1월부터 12월까지 달을 주제로 작업했었던 꽃들이라서 양귀비, 펜지, 수선화, 코스모스 등등 종류가 다양합니다. 잎들도 곳곳에 잘 채워놓고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. 꽃이 다양한 만큼 색도 다양해서 같이 모여있으니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꽃꽂이 해보셨나요?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요? 얘기하다 보니 궁금해집니다.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어요. 마지막 이까지 차곡차곡 꼼꼼히 붙여줍니다. 포장지를 한 장 더 꺼낼게요. 꽃집에 꽃 사러 가면 예쁘게 포장해주시는 사장님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한번 예쁘게 접어보겠습니다.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야겠어요. 양면 테이프는 정말 만능인 것 같아요. 접은 포장지 위로 한 겹을 더 감싸줄게요. 이걸 묶으려면 빵끈이 필요하겠네요. 다시 예쁘게 모양을 잡아줄게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꽤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. 그래도 나름 재밌더라고요. 선물 포장하는 느낌도 나고, 예전에는 친구들이 생일이면 선물을 사고 포장지를 사고 종이 가방도 사고 예쁘게 포장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. 요즘은 기프티콘 보내거나 택배를 보내는 일이 더 많아지긴 했네요. 친구 집으로 선물을 보내는 게 편리하긴 했는데 다음엔 직접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줘야겠어요. 그게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? 넘치는 포장지 부분을 꽃집 사장님들처럼 멋있게 잘라볼게요. 마지막으로 한 겹 더. 빨간 리본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. 역시 포장의 하이라이트는 리본이죠? 꼼꼼하게 묶어주면 완성! 이제 선물하러 나가볼까요? 어머! 밖에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요즘은 결과물을 영상으로 남길 때가 가장 뿌듯해요. 여러분 선물입니다.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바람에 매우 약하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